귀신인 줄 알았어요. 건강과 맛을 잡아줄 비법 재료. 울금입니다. 아~ 울금? 카레의 원료로 잘 알려진 울금은 간세포 보호와 숙취해소 기능이 있다는데요. 울금은 이게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숙취해소에도 매우 좋고 이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담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담낭염이라든지 간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좋고요. 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하기가 쉽거든요. 뭐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는 가루라든지 이렇게 떨어진 채로 건조된 채로도 파니까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아 네. 닭고기는 네. 조금 시원하게 끓여볼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물이 좀 진한 국물도 있고 시원한 국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좀 시원하게 끓이기 위해서 네. 일단 핏물을 한번 좀 닦아내주고요. 어머니가 직접 씻고 여기다 놓으세요. 이거를요? 닭 네. 왜요?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. 닭을 한 번도 만져보신 적이 없어요? 예. 살아있지 않습니다. 아, 네. 여기다가 다진 마늘을 또 넣을 거예요. 네, 이거는 한 요 정도? 토막 정도 넣어서 그냥 많이 안 끓여요. 이 울금이 약간 알싸한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예. 울금으로 밥을 할 건데 약간 알싸한 맛 때문에 밥을 하면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양파가 달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양파를 넣어주는 거예요. 볶아서. 아. 그리고 이제 올리브오일로 볶아줄 건데요. 예, 올리브오일이. 올리브오일이? 아, 예, 예. 저보다 더 잘 아시네. 올리브오일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체내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애주고 특히 피부미용에도 좋고. 아, 피부미용에. 네, 그렇죠. 양파의 매운맛이 다 날아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준 다음 밥을 씻어놓은 쌀과 적당량의 울금을 넣으면 울금밥 준비 완료! 너무 팔팔 끓이면 닭고기가 점점 퍽퍽해져요. 근데 저희는 닭고기도 좀 촉촉하게 먹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래서 불을 줄여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이제 닭의 육수만 뽑아주는 거죠. 거품을 걷어내고 울금을 넣어 함께 끓여주세요. 껍질은 예. 아, 껍질을 또 벗겨야 돼요? 아니, 왜냐면 이게 지방질이 많으니까, 기름기가 많으니까 예. 결대를 그냥 쭉쭉쭉쭉 찢어주시면 돼요. 삶은 닭을 먹기 좋게 살만 발라낸 뒤 미리 불려놓은 고사리에 파, 마늘,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. 한 소끔 끓인다고 하는데요. 한 번만 이렇게 파르르 끓여주시면 돼요. 콩나물의 순이 죽을 때까지 끓여준 뒤 마지막으로 쓸어놓은 파를 넣으면 숙취 해소에 좋은 울금 닭게장과 울금밥 완성!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회식으로 숙취로 고생하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 울금으로 만든 닭게장과 울금밥 한상 차려주는 것.